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통 보수 지역인 중구에 3선의 정가빈 후보에 맞서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울산 지역 첫 알뜰 주유소가 문을 열었는데 앞으로도 3곳이 더 생길 예정입니다. 울산 지역의 연구기관이 오는 2017년까지 13개로 대폭 늘어나면서 R&D 분야에서도 산업수도의 위상을 갖추게 됐습니다. 회기어종인 황어 수천 마리가 산란을 위해 태화강으로 돌아와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화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 지방은 오늘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내일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아침 최저 3도, 낮 최고 15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울산기상대는 울산 전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다며 산불 발생 등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울산에도 일반 주유소보다 리터당 50에서 100원 정도 싼 알뜰 주유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석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의 기름값 안정에 도움될지 주목됩니다. 서영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구 성남동에 문을 연 울산 지역 1호 알뜰 주유소. 주유기 3대를 갖춘 셀프 주유소로 휘발유 판매가는 리터당 1975원, 경유는 1790원입니다. 유가 정보 사이트인 오피넷에 뜬 울산 지역 일반 주유소의 평균 판매가에 비해 각각 53원과 66원씩 싼 가격입니다. 호기심에 찾은 운전자들도 낮아진 가격에 대만족입니다. 예, 좋고 또 다른 주유소보다 싸고 이런 주유소들이 좀 주변에 좀 군데군데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석유공사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기름을 공급받고 휴지 등 사은품도 없애 원가 부담을 최소화시킨 결과입니다. 공급받는 가격도 산 부분도 있지만 저희 주유소에 제반 들어가는 경비라 경비 측에서 뭐 사은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인건비라든지 그런 걸 일단 절감을 한 상태에서 다음 달에는 북구 지역 한 곳에, 올해는 울주군 웅천면과 남구 지역 각각 한 곳에 추가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현재 울산 지역 기름값은 지난 1월 첫째 주 이후 11주째 연속 상승세. 알뜰 주유소가 석 달 가까이 오르고 있는 지역 기름값 안정에 얼마만큼 도움될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중구의회가 대형마트 규제에 관한 조례를 부결한 데 이어 울주군의회는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울주군의회는 최근 김민식 의원이 발의한 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군 의원들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도 13년 만에 낙찰된 울주군 삼남면의 장백 아파트가 임대 계약자들에게 계약금을 환불하기로 했습니다. 장백 건설은 부산 초정개발에서 받은 낙찰금으로 임대 계약자 500여 명에게 계약금 15억 3천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공 채권단들이 공사 대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고 건축주 명의 변경과 안전진단 등 절차가 많이 남아 있어 재시공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셀프 세차장에 동전 통만을 골라 털어온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밤에는 지키는 사람이 없는 데다 또 피해 금액이 적어서 신고를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김규태 기자입니다. 한 번에 500원씩을 넣고 운전자가 직접 세차를 하는 셀프 세차장입니다. 그나마 낮에는 지키는 사람이 있지만 밤이 되면 직원들이 모두 퇴근해 범죄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43살 조모 씨는 이런 점을 노리고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셀프 세차장 동전통을 열고 한 번에 8, 9만 원씩 꺼내갔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14차례에 걸쳐 훔친 500원짜리 동전만 2천여 개, 104만 원어치입니다. 대부분의 셀프 세차장에 CCTV가 없는 데다 피해 금액이 적어 업주들이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울산에서 발생한 10건의 그 범행 중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8건이 실제로 신고가 안 된 사건이었습니다. 절도 혐의로 구속됐다 출소한 지 20일 만에 동전을 훔치다 검거된 조 씨는 또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박근혜 위원장이 울산을 방문해 야권 바람을 차단하고 나선 가운데 새누리당이 민생 행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야권도 공동정책을 발표하고 중앙당 대표들을 울산으로 초청해서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선우석 기자입니다. 2주 만에 이뤄진 박근혜 선거대책위원장의 울산 방문을 계기로 분위기를 다잡은 새누리당은 친서민 행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6개 선거구 후보자가 2개 조로 나누어 민생 탐방 특별 체험 활동을 갖고 시민들의 애환을 체험하기 위한 겁니다. 최병국 의원의 공천 탈락에 반발해 동반 탈당 의사를 밝혔던 남구갑의 시구 의원들도 이채익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탈당 사태가 수석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저는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새누리당의 정강 정책과 저희 정책 공약을 정확히 알리겠습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후보 단일화에 따른 총선 승리를 목표로 야권 공동 정책을 발표하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굳건한 연대와 실천을 통해 오늘 4월 11일 총선에서 이명박 새누리 정권의 민생 파탄과 국정 실패를 심판하고 두 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법안 제정, 원하청 불공정 거래 근절,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유치와 국립산재병원 설립, 그리고 원전 추가 건립 중단 등을 약속했습니다. 두 당은 한명숙, 이정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당 공동선대위 발대식을 갖고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해 나간다는 전략입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후보 단일화 바람을 차단하기 위한 여당의 성공과 이에 대한 야당의 반격으로 울산의 선거전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UBC 울산 방송은 4.11 총선을 앞두고 지역 구별 후보와 쟁점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 첫 순서로 4선에 도전하는 새누리당 정갑윤 후보에 맞서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중구입니다. 조윤호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정갑윤 후보는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정치를 강조하며 4선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저 또한 직업의 안정성이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를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통합당 송철호 후보는 MB 정권 심판론을 등에 업고 사상 첫 야권 승리를 기대하며 3전 4기에 나섰습니다. 서민은 절망하고 민생은 파탄 났습니다. 민주주의를 다시 되살리고 서민을 위한 따뜻한 정치인이. 홍일점인 진보신당 이양희 후보는 진보층 결집을 호소하고 있고 무소속 변형태 후보는 서민들의 아픔을 달래겠다는 출사표를, 무소속 유태일 후보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통시장과 그리고 영세 상인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대형 유통마트와 SSM 규제로 우리 서민들이 함께 잘 사는 중구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그 서민들의 삶이 너무 힘듭니다. 저는 제가 정치에 뛰어든 목적이 이런 서민들의 삶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시키고자. 주민이 참여하는 생활 정치를 실현하고 약사로서 전문성을 살려 의료비 반값으로 복지가 대세인 세대에 더불어 하나로 살아가는 살맛 나는 중구를. 중구는 3선의 고 김태호 의원 이후 첫 4선 의원이 탄생할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보수표의 결집 여부가 당락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의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중구에서 보수의 아성을 지켜낼지 아니면 흔들릴지 이번 총선의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최근 태화강에는 산란기를 맞아 황어떼가 올라오면서 강물이 붉게 물들 정도입니다. 해마다 회귀하는 연어와 은어에다 이제는 황어까지 올라오면서 생명의 강 태화강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렁이는 강물 사이로 얼음 팔뚝만한 고깃대가 거친 물살을 헤치며 나갑니다. 산란기를 맞아 태화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황어들인데 예년에 비해 열흘 정도 빨리 찾아왔습니다. 울주군 구영교부터 망성교까지 4km에 걸쳐 띠를 형성한 황어는 수만 마리에 이릅니다. 연어의 경우 산란을 하면 곧바로 죽지만 이와 같은 황어는 알을 낳으면 바다로 돌아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맑은 강을 찾는 황어는 3, 4월 산란기에 강을 거슬러 올라와 모래나 자갈바닥에 알을 낳는 회수성 어종으로 붉은 혼인색을 띤 암컷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황어가 올라오게 되면 이 지역 주민들은 쑥이 올라오면 황어가 올라오고 황어가 올라오면 쑥이 올라옵니다. 쑥하고 황어하고 이렇게 쑥국을 끓이는데 이게 전통적으로. 오염으로 사라졌던 황어는 태화강 수질이 개선되면서 지난 98년 이후 꾸준히 회귀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 등 다양한 하천 정비 사업을 통해 태화강의 수질과 자연환경이 개선되면서 황어의 회귀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어 회귀에 이어 7월에는 은어가, 10월에는 연어가 회귀하는 태화강. 진정 생명의 강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울산의 연구개발 기반이 올해부터 크게 확충되면서 산업도시로서의 위상 제고는 물론이고 도시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익현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산업수도를 자처하는 울산이지만 지금까지 연구 역량은 초라한 수준입니다. 연구원 수는 경기도의 30분의 1에 불과해 전국 14위에 그쳤고 연구기관 수 역시 경기도의 20분의 1 수준으로 15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사정이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울산 화학의 날을 맞아 울산 최초의 국책 연구기관인 신화학 실용화센터가 문을 열면서 화학산업 고도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울산은 이 그린카 쪽하고 우리 그린정밀화학 소재가 같이 융합하면은 앞으로 훨씬 좋은 그런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그래핀 연구센터도 유니스트 내 부지에 올해 착공해 오는 2014년 말 문을 열 계획입니다. 이 밖에 바이오화학 실용화센터와 그린카 기술센터, 에너지기술연구원 울산분원 등이 잇따라 문을 열게 됩니다. 자족형 첨단 지식 산업도시로 발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종 연구기관 설립과 함께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울산에 취약한 R&D 역량을 대폭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업시설만 있고 연구기능은 없다는 핸디캡을 안고 있던 울산이 R&D 역량까지 대폭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현대자동차와 LG화학이 친환경차 보급 업무 협약을 맺고 쏘나타 하이브리드 프로모션 공동 진행을 통해 차량용 배터리 등 양사 제품의 우수한 기술력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또 현대자동차는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LG그룹 계열사에 쏘나타 하이브리드 300대를 업무용 차량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박맹호 시장이 오늘부터 나흘 동안 이라크 바스라주를 방문합니다. 박 시장은 바스라 주지사와 만나 이라크의 전후 재건 사업에 지역 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경제와 문화, 관광 분야 교류 확대에 대한 의견도 나눌 예정입니다. 울산시와 바스라주는 지난해 10월 5일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울산시가 공직 비리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내부 신고 시스템인 헬프라인을 다음 달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실명으로만 가능했던 공무원 부패 신고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신고 대상은 공무원의 금품과 향응 수수, 이권 개입, 특혜 제공, 그리고 알선과 청탁 등입니다. 경남은행의 민원 개선도가 국내 은행 가운데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2010년 138건이었던 민원 건수가 지난해 81건으로 41.3%나 줄어 국내 은행 가운데 가장 큰 폭의 개선을 보였습니다. 경남은행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력이 민원 감소로 이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